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일부 진행의 이수연, 노지은입니다. 네, 오늘 그동안 급락세를 보였던 코스닥이 3% 가까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계좌에서 손실률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수익권에 들어선 그런 종목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점일수록 더욱더 대응법이 필요하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내일장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딱 들어올렸는데 내일 다시 빠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을 오늘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신 분들은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일부 일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수요일장입니다. 정재현 위원님과 박원재 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도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정 위원님께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멋있게 보이려고 오늘 머리에 뭐 좀 하셨어요? 침 뱉었어요. 아, 어떤지 옆에서 뭔가 좀 튀긴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코로나19라서 조심하셔야 돼요. 위원님. 비말 전파는 좀 자제해 주시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유, 막 급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봤어요. 워낙 이렇게 또 장난기 많으신 위원님인데 또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편하게 다가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원재 위원님도 네. 저번 주보다 훨씬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 네, 뭐 시장이 어려워도 네. 투자는 좀 즐겁게 해야 돼요. 아, 명언이십니다. 요즘 좀 젊어지시고 멋져지신다라는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있거든요. 맞아요. 피부가 너무 좋아지셨다고. 원래 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네요. 아, 그때 34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동년배로 하기로 했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눴으니까 오늘장 시장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6% 올랐고요. 막판에 이렇게 반등세 끌어올리면서 가까스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함께 들어오면서 오늘 정말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줬어요. 나와줬는데 여기서 이제 바닥이 나왔구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쪽 매수가 잘 들어왔었고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의 매수는 뭐 소폭이지만 매수가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돌발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장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유럽 쪽에서 이 프랑스 쪽에서 이제 봉쇄령이 좀 다시 내려졌어요. 바로 긴급조치를 해서 4주간 봉쇄령이 좀 더 떨어졌는데 그게 좀 변수로 다가올 그럴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시장 자체가 반등이 좀 나와줬지만 그래도 이 변동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코스닥 자체가 원체 좀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라 단기 낙폭으로 좀 빠졌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와 오늘 이 거래일 동안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무리하게 베팅을 하는 그런 구간은 절대 아니에요. 바닥에 있어서 확인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리고 종목별로 탄력이 좀 생기는 그런 종목들도 좀 생겨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러면 결국은 뭐 시장에 있어서는 뭐 안도의 한숨을 내셨던 그런 하루지만 네. 아직까지는 좀 안도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하지 못하신다면 코스닥 시장에 좀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혹시 어느 정도까지 좀 하락이 예상이 되실까요?
진 점쟁이가 아니라서. 네. 네. 점쟁이가 아니라 어디까지 빠질지는 사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네. 보통 지금 이 코로나 이슈가 있던 부분들하고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때를 좀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 2008년도 시기하고 지금 구간의 시기를 보게 되면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상당히 좀 강한 그런 과거에는 상당히 좀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3.6%대에 거의 뭐 30% 안짝의 지수 조정을 좀 받고서 움직였었거든요, 과거에는. 네. 근데 이제 요 최근으로 놓고 봤을 때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 자리 때가 약 한 2200 정도가 돼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1차적으로 시장이 밀려내렸을 때 타겟팅으로 좀 잡는 거는 2200선이 좀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피보나치 조정대를 그려보게 되면 23.6%대는 일단 이탈이 됐다가 오늘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보통 헤드앤숄더가 좀 마무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지수폭을 보게 되면 넥라인이 깨지게 되면 보통 이 폭만큼 밀려요. 보통에 이 폭만큼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보통 빠지게 되면 일단 700피도 깨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이게 계산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근데 네. 그러면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 와, 그럼 무조건 내일이라도 다 현금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들 해서. 그러니까 주식 초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장 관망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아, 그럼 빠진다는 얘기죠. 빠지게 되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좀 매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수는 계속적으로 빠지기만 하진 않아요. 반등이 나오면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매도를 할 때는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활용을 해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시장이 밀린다고 해서 그냥 따라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활용을 해서 현금을 만드는 전략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까지 빠질 거다 이 부분들은 차후예요. 차후고 지금은 현재에 맞는 상황에서 대응을 하는 게 네.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에 맞는 상황에 대응을 한다 이런 게 참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 하시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우리 정 의원님과 함께 내일장에 대해서 또 자세한 전략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정재혼이라고 오픈톡방 검색창에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8시 30분에 최충성 전문위원 께서 무료로 온라인 방송 진행이 됩니다. 채널은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이고요. 오늘 주제는 오늘 시장은 사이다. 이제부터가 진짜다라는 주제인데 과연 내일장에 대해서 어떤 공략해 주실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뒤 8시 30분에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도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아유, 우리 정 의원님 정말 이미지만 보면 친근한 이미지신데 이렇게 또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거 보면 날카로우세요. 우리 박 의원님한테도 뚱하신 표정이 너무 뚱하세요. 아니, 칭찬인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의원님. 그러니까요. 태클 거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인정매력 있다 이런 뜻이죠. 태클 거는 줄 알고 이렇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경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 박 의원님 제가 언제 위원님들 막 욕하고 이런 적 없잖아요. 알았어요, 누나. 예쁜 소리로 들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친근한 이미지랑 달리 네. 우리 박 의원님한테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랑 처음 방송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쯤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저희 네. 박 의원님께서 서울경제TV 처음 딱 오셔가지고 지수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랬죠. 분들 그랬죠.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서 이번 시장도 뭐 코로나19 때만큼은 아니겠지만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든 부침을 겪고 있거든요. 네. 오늘 시장은 그나마 좀 반등을 해줬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이제 저랑 같이 방송을 이제 보시거나 이제 저희 공개 방송 이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익숙하신 분들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주식 투자는 시황을 맞춰서 성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황은 몰라요.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내일 오를지 내릴지 이런 거는 이제 투자의 본질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차트나 위치를 봐야 돼요. 차트를 본다는 것은 시장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서 지금 불안한 위치인지
편안한 위치인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장기 성과는 대체적으로 훌륭한 전략 하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지요. 훌륭한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8월, 9월부터 계속 현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거는 비중 조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을 일정 부분 해놓고 시장이 지금 계속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현금을 아껴야 돼요. 그리고 종목들도 내가 어떤 전략으로 종목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럴 때일수록 확실한 성장이 보이거나 네. 확실한 실적이 보이거나 이런 종목 위주로 포트가 갖고 있고 또 일정 부분 현금이 있다면은 장은 투자자가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시장은 집단 지성이 있어서 멈춰야 될 곳에서 멈추고 반등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어요. 이게 강세장이 맞다면 여간에서 3분의 1 되돌림은 잘 안 줍니다. 그래서 450에서 900까지 올라왔다면 한 450포인트 올라왔는데 여기서 150포인트 되돌리면 한 750포인트예요. 코스닥. 거래소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거래소는 지금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거래소는 지금 불안한 상태가 아니고 코스닥 지수가 불안하기 때문에 코스닥만 보면은 750이 무너지면 조금 불편하다. 그러는데 역시 지켜야 될 자리에서 세게 올라왔죠. 네. 자, 최근에 장이 무너진 거는 수급 때문에 무너졌다 그랬어요. 그게 기관 매도가 촉발을 했죠. 지금도 계속 기관은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오늘 달라진 거를 보여드리면 매수와 매도를 분별해서 보자 그랬죠. 기관이 1000억대 매수할 때 폭락했다가 2000억대 회귀하니까 어제 오늘 좀 반짝하죠. 매도량을 보면은 기관이 많이 빠질 때 3-4천억 매도할 때 폭락했다가 오늘 1700억 매도하니까 수급이 이제 기관이 이러면 얼추 급한 거 다 팔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누군지 모르지만 가격이 매력이 있으면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들어왔죠. 왜 들어왔을까요? 싸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투자의 본질로 들어와서 이 기업이 싼지 비싼지를 스스로 평가를 해서 내가 싸고 좋은 기업을 갖고 있다면 비중 조절해 가면서 이런 파동은 그냥 견디면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시황을 맞춘다. 그래서 저점 고점을 딱 맞췄다. 그래서 더 빠진다. 그래서 100% 현금화 시켰는데 오늘처럼 종목당 7-8% 튀어버리면 충동적으로 매수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계속 저점 매도 고점 매수가 반복돼서 계좌가 더 망가질 확률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불안하고 또 유럽이 지금 봉쇄를 했기 때문에 이 파동이 얼마나 미칠지 또 봐야 됩니다. 미국 선물 시장도 지금 빠지고 있고 2차 확산이 생각보다 좀 너무 퍼지고 있어서 요거는 좀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낙관도 아니고 비관도 아니고 팩트만 보되 이럴 때 믿는 건 내가 가진 기업과 비중 조절 이걸로 버텨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고 이런 시장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박원재 위원님께서 기본에 참 충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포트 구성하는 게 가장 현명한지 답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의 슬기로운 주식생활 주제 함께 확인하시죠. 귤을 박스로 사 먹을 수 있는 종목. 이제 겨울 과일에 꽂힌 귤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방에 앉아서 귤을 까먹으며 집에서 TV를 보는 게 큰 즐거움인데요. 올 겨울에 귤을 끊이지 않고 박스채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나요? 네, 우리 도행권님께서 또 특별히 읽어주시니까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번 주 계속해서 귤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께서는 위원님, 네. 귤 좀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위원님? 귤이요. 귤 한 박스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좋아하신다면서요. 제가 사보시라나. 거짓말쟁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귤이 비쌀 때예요. 비싼 시기에.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요, 박원님. 좀 더 시간이 지나요. 얼마나... 마트는 잘 안 다녀요. 그럼 어디서? 아니, 그러니까 저 내가 장을 안 보죠. 아, 그러시고. 아니, 연습해야 돼요, 위원님들. 연습할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그 조그만 게 7, 8천 원 정도 할 거예요. 아, 망 하나가요? 네, 광주리 하나가? 되게 좋은 귤 드시나 봐요. 7, 8천 원짜리 망이면. 4개 할래요? 아니, 왜냐면, 아니 아니에요. 상자에. 아, 상자에. 아, 왜냐면 며칠 전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 박스에 요즘 15,000원이면 산다고 하셨거든요. 많이 싸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렴해졌다고. 그래서 근데... 뭐 귤 한 상자뿐만 아니라 그냥 귤을 트럭째 살 수 있는. 아니면 귤 농장은 어떠세요? 귤 농장 살 수 있는 종. 너무 많이 먹으면 질려요. 간간히 먹어줘야죠. 간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담은 자제하고 오늘 우리 정 의원님께서 들고 오신 종목 어떤 건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그 이게 종목 오늘 종목이 조금 잘못 골랐나?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네. 왜요? 이 언택트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은데 이 종목은. 사실 뭐 산업재 쪽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는데 이 회사는 빠지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올랐어요. 올라간 기업이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 자사주 매입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폭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PBR 한 배가 안 돼요. PBR 한 배가 안 되고 작년에 배당이 한 3%대, 3.8% 정도 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안정적인 좀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를 보게 되면 작년에 실적을 냈던 그런 부분들이 실적 낸 부분들이 한 80% 가까이를 상반기에 이미 실적을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증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사실 내년도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이 좀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죠. 사실 이 한국의 경제에게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좀 역성장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한국은 그래도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내년에는 기저 효과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오히려 실적 증가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리고 시장의 좀 변동성이 컸을 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서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안정적인 주가 흐름과 자사주 매입, 안정적이다라는 단어만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좀 매료시킬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하락장, 급락장에서 또 안전하게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참 드물잖아요. 그래서 조정 시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2부까지 시청해 주시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박 의원님의 종목도 힌트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귤 저 네. 진짜 좋아하는데 네. 귤 진짜 많이 사 먹고 싶거든요. 네. 어떤 종목 사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힌트를 아주 직설적으로 줘요. 그렇죠, 직관적으로 주시죠. 네, 이거 보면 투자하시는 분은 다 알 텐데 뭐 부품업체의 최강자죠. 최상단에 있는 기업. MLCC와 카메라 모듈과 기판. 세 가지를 하는데 이제 이게 다 턴어라운드가 돼요.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특히 MLCC는 비수기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내년까지 실적 전망이 계속 호조가 뜰 겁니다. 요새 종목 갖고 올 때 제가 이제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 지금의 변동성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갖고 오거든요. 네. 이 종목도 뭐 시장 흔들림에 크게 변동이 노출될 일이 없는 종목이라서 그래서 갖고 온 종목이니까 그냥 잘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MLCC라는 이 단어만 봐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스쳐 지나가는데 눈치가 빠른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캐치를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정말 탄탄한 기업이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어떻게 하면 공략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트레이딩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트레이딩 Q&A 시간입니다. 내년 그린뉴딜의 8조 투자, 전기차, 수소차만 11.6만 대를 보급한다라는 오늘 문정부의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그린뉴딜에 대한 정책 발표는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어서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참 대단히 올라왔는데요. 아,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이 국내에서만 이 그린뉴딜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글로벌적으로 이 수소차나 전기차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앞으로 관련 종목의 그 전망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관련주를 좀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맞아요. 뭐 지금이라도 정책 수혜주 안 챙겨주신 분들은 좀 사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지금 또 시장이 워낙 하락을 보이고 있으니까 과연 어느 시점에 또 들어가면 좋을지까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우리 정 의원님께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봤어요. 귤 시세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귤 시세를 좀 보고 네. 5kg에 10,000원 정도면 살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앱이. 네. 사실 이게 그린뉴딜 같은 경우는 오늘 당장 얘기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뭐 K뉴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활성화, 정부의 대책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 시작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유럽이 시발점이 됐고 유럽에서 아시아, 일본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촉발됐던 그런 사항들이고 거기에서 이제 친환경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점차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좀 본다라면 뭐 전기차의 뭐 화재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다른 뭐 수소차 쪽에 있어서 충전소 인프라 쪽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에 종목군들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는 아직까지 끝난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소위 말해서 무슨 뭐 수소 테마, 전기차 테마 뭐 이런 테마성의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중소형주 중에. 그럼 그 중소형주 중에서 시세의 흐름들이 좀 많이 나갔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고밸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거래소 쪽에 있어서 굴뚝주들, 소위 말해 산업재 화학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업종군들에서 그린뉴딜에 관련돼 있는 이 사업에 뛰어든 그런 기업들도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얼마만큼 추진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겪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사업을 뛰어들면서 성과물이 좀 나가게 된다라면 분명히 그 회사는 제2의 도약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두산그룹주들 보게 되면 두산중공업 상당히 좀 말이 많았잖아요. 뭐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문제도 있고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회복이 돼가고 주가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뭐 효성 쪽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게 새로운 먹거리를 통해서 성장을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정부 정책과 세계적인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이게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개인 투자자, 투자자분들이 놓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 이건 단기 이슈는 아닌 거예요. 단기 이슈는 아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 결국 그러면 이게 시장으로 바로 맞물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이 죽을 수 없는 이유, 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새로운 먹거리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고 이게 국내 한국에서만 국한된 부분들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시작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고 요즘 들어 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탄소 제로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할 거고 뭐 영국도 해야 될 거고 독일도 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탈탄소에 대한 부분들을 언제 하느냐
그렇게 되면 더더욱 친환경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 이거는 투자적인 관점으로 종목군들을 선정하고 발굴을 해야지 네. 단기적인 이슈, 트레이딩으로만 볼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종목이 참 좋은 게 사놓고 잊어버리면 언젠가 이렇게 또 주가가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이런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부분을 우리 정 의원님께서 또 추천해 주셨고요. 정부 정책과 세계적인 트렌드가 합쳐져서 좀 멀리 장기적으로 내다봐라.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두산하고 효성 말씀해 주셨는데 이 뉴데일 관련주와 관련해서 두산 퓨어셀하고 효성 첨단 소재가 수소차 관련주로 또 이슈잖아요. 오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던데 이 두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잘 봐죠. 잘 봐요.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린 뉴딜 쪽을 보게 되면 이미 테마성 종목군들이 딱딱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풍력 뭐 하게 되면 뭐 CS윈드, CS베어링, 뭐 동국 SNC, 태우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 네. 뭐 태양광 하게 되면 OCI부터 시작해서 한화, S에너지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문제는 숫자가 막 찍히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는 태양광 아니 풍력밖에 없어요. CS윈드랑 그다음에 CS베어링 뭐 이런 기업들이 그나마 실적이 좀 견조한 건데 오늘 이제 이 그린뉴딜 종목군들이 움직였던 부분들을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시정연설도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미국 쪽에 퍼스트솔라가 실적 발표를 했었어요. 실적이 좀 상당히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재생 쪽에 있어서 확대가 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기대감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이제 실적이 빡 찍히면서 급격하게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완만하게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건데 시장이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이유는 다른 부분들보다도 지금 구간에서만 놓고 봤을 때에 시장이 대형 섹터들 쪽에 있어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마련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뭐 효성 같은 경우 효성 첨단 소재가 담당을 하고 있고 두산은 두산 퓨얼셀이라든가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도 뭐 풍력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계열사적인 그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긍정적인 거고 사실 수소 딱 하나만 놓고 보게 되면 그룹산화를 딱 떠오르게 되면 현대밖에 없어요. 현대가 다 해먹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네, 있는 그런 맞아요. 상황들이거든요. 뭐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현대제철 그다음에 또 현대중공업도 또 마찬가지고 현대로템도 있고 이런 게 상당히 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성장을 해 나갈 거고 각자 이게 협업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얘기들을 보게 되면 뭐 인프라에 대한 얘기들도 좀 많이 나왔는데 그게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충전소를 네.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거기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러면 뭐 이원이라든가 SK가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인프라 쪽으로 관련돼서 그런 기업들도 뚫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게 딱 국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인프라를 얼마만큼 확장을 하고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수혜주들은 좀 상당히 많아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변동이 생겼을 때 확 밀려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세운다라면 네. 저는 오히려 내년 시장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네. 생각이 됩니다. 정말 지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수소차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충전소 인프라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발표된 정부 내용에서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소 증설에 4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내용도 밝혀졌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 수소차 관련하면 저희 박 의원님을 빼놓을 수가 없죠. 수소차가 이제 주가가 오르기 전에 그렇게 맞아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맞아요. 그때 수소차를 샀었으면 의원님, 수소차 관련주를 샀었으면 제가 한 달을 시리즈로 얘기했었죠. 네, 맞습니다. 6월달 한 달 내내 수소는 이제 새로운 트렌드의 시작입니다. 꼭 챙겨야 될 섹터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트렌드에 민감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흐름으로 가는 걸 우리는 트렌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검색어를 이렇게 검색하는 것도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왜 이렇게 수소를 띄울까요? 세계 정부가? 글쎄요. 이 친환경이라고 좋은 말로 나오긴 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유가 회원님? 있죠. 네. 우리는 잊고 살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를 돌려놓은 게 딱 하나 있어요. 기후협약을. 파리 기후협약을 이게 90년부터 쭉 이어오던 거를 파리 기후협약에서 이제 감축 목표를 정해서 기존에는
그냥 그 의무가 아니었어요. 아, 그냥 했으면 좋겠다 권고였는데 파리기후협약부터는 의무사항이에요. 네. 그런데 미국이 탈퇴를 했어요. 그렇죠. 전 세계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가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과 미국이 그다음을 차지하는데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가 나는 안 할게.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나도 안 하지 그러면. 어, 그럼 나도 할 필요 없지. 그랬더니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기후 이상이 나오는 게 다 기후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임계점이 있어요.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면 돌이키지 못하는 거. 마치 블랙홀 가장자리에 있다가 들어가는 순간 못 빠져나오죠. 네. 아, 지구의 기후도 그래서 이제 2도. 아,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높아지면은 아,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1.5도까지 높아지기 전에 우리가 탄소를 줄여야 된다. 이 얘기를 1990년부터 한 거고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쭉 그동안에 해왔는데 탄소 배출권 시장이나 이런 걸 해왔는데 파리기후협약에서 쿼터를 주고 페널티를 줬는데 이걸 미국이 이제 거절을 했는데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재난, 기후재난이 요새 엄청 시달리죠. 어, 요새 뭐 매년 여름이면 기후현상을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아요. 여기서 더 넘어가면 되돌릴 수 없는 카운티가 오는데 그게 2035년입니다. 네. 지금 속도 들어가면 2035년 이후에는 인간의 힘으로 돌릴 수가 없다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ESG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앞으로 유럽의 모든 기업은 탄소 배출하는 기업과 거래를 안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 2060년에 탄소 제로 우리도 할게 이렇게 된 거고요. 미국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는 어떤 한 국가나 이게 돌릴 수 있는 방향이 아니고 그럼 이제 이게 새로 시작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안에 엄청난 먹이사슬이 생깁니다. 투자자는 이걸 관찰을 하고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잡은 투자자와 이 기회를 그냥 지내보는 투자자는 먼 훗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마 성과 차이가 날 걸로 봅니다. 네. 뭐 섹터는 제가 이미 저 6월달 한 달 내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다 아세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종목으로 내 걸 삼을지는 이제 투자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트렌드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트렌드 흐름에 들어섰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처음 주식을 이제 공부했을 땐 수소차가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2035년이라고 하면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발맞추어서 기회를 잡은 분들은 수익이 나실 거고 그걸 그대로 놓치신 분들은 수익이 날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 이슈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에서 최충선 전문가의 무료 방송이 열렸다고 합니다. 주제는 시장이 오늘 사이다였다. 이제부터가 진짜다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내일장 공략에 대해서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로 지금 바로 이동해 보시면 되겠네요. 아, 그럼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하시죠. AMD가 프로세서 공룡이 되나 39조 원의 자일링스를 인수했다. 확정이 됐다라는 기사네요. 이 인수 이야기는 좀 전부터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그래서 사실 합병을 하면 피인수자가 주가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일링스의 주가가 8%가 올랐고 AMD가 오히려 4%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AMD가 인텔과 맞붙게 된다라는 설이 있는데 네. 앞으로 이런 것에 관련해서 또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정말 궁금합니다. 위원님. 글쎄요. 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과연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사실 이게 그 반도체 쪽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사실 이게 삼성 쪽하고 좀 밀접하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AMD가 자일링스를 인수를 하는 것 자체는 결과론적으로 뭐 향후에 성장 동력을 좀 얻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하나만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또 자일링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좀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캐파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인텔과의 경쟁 쪽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오히려 인텔이 조금 조급하게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컴퓨터 CPU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AMD 거를 안 쓰고 인텔 거를 좀 많이 맞아요. 썼었어요. 맞아요. 인텔은 조금 더 윗사양이고 AMD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들이고 많이 추격을 해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일링스를 인수를 함으로써 인텔의 좀 도전 위협적인 그런 존재까지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결국은 다양한 분야,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 부분들로 진출을 좀 폭넓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자일링스 같은 경우는 뭐 항공 쪽에 있어서의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그쪽 산업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데이터 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IT 쪽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오히려 이 언택트 쪽에서만 보더라도 충분히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뭐 한국 쪽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 쪽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사실 그건 생각은 못 해봤어요. 네. 생각은 못 해봤지만 그래도 뭐 꼽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래도 삼성전자 뭐 그 정도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네. 삼성전자도 쉽게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좀 관망?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망 알겠습니다. 저도 이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를 보면 사양이 인텔 회사 거가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앞으로 또 AMD로 바뀌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주가도 AMD가 훨씬 비싸졌거든요. 그래서 이 AMD 관련주 해서 또 국내 증시에서 주목받는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AMD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일링스가 이제 과거 여러 반도체 설계 업체들과 함께 삼성전자 물망에도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국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맞아요. 삼성전자와 더 연계해서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더불어서 이 인수 합병 소식이 우리나라에 어떤 또 영향을 미칠까요, 위원님? 결국은 기업이 확장 전략 중에 가장 쉬운 게 M&A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설비 투자를 해서 어떤 이런 레코드를 쌓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보유 현금을 활용해서 이제 M&A를 하면 쉽게 영역 확장이 되는 거고요. 이 IT 특히 사업의 세계라는 게 이제 얼마나 정글이냐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인텔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사실 우리 세대 사람들은 해본 적이 없어요. 인텔은 CPU의 절대 강자였고 인텔이 곧 그 모델이었죠. 인텔 외에는 비중 자체가 의미도 없었는데 네. 어느샌가 AMD가 이제 공정이 인텔이 공정을 못 따라가요. 아직도 10나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이제 AMD는 7나노 들어가고 이제 5나노까지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 성능이 못 따라옵니다. 아무리 그 인텔이 내부적으로 많은 인프라를 갖고 있어도 네. 미세 공정에서 효율이 떨어지면은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느덧 가성비를 따지면 AMD가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점유율이 올라 그 주가에도 나타나고요. 그런데 이제 CPU 경쟁에서도 밀렸는데 자이랭스를 인수하게 되면은 인텔이 또 그 다음으로 강점이 있는 데이터 센터까지 경합이 되는 거죠. 항공사 자동차 칩까지. 그리고 아마 삼성에게는 삼성이 이번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네. 이거를 2030년까지 1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부딪히는 게 있어요. TSMC는 고객사하고 부딪히는 게 없는데. 네. 삼성은 스스로 AP를 엑스노스를 생산을 하다 보니까 퀄컴이나 특히 애플이 삼성의 수주를 안 줘요. 나의 노하우가 노출될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삼성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서는 고객사의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퀄컴 건 받았고 이번에 그래픽 카드를 엔비디아 걸 받아가지고 이제 굉장히 심차게 가는데 아마 이렇게 인수를 해서. AMD가 TSMC랑 지금 거래를 하는데 물량이 TSMC가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삼성전자한테 혹시 물량이 오나 이런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쁜 일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기업 환경이라는 게 이렇게 매일매일 정글처럼 서바이벌을 합니다. 그 서바이벌 내에서 우리는 항상 투자자는 냉정하게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정글처럼 서로 파이를 뺏고 뺏기는 그런 싸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합병 입시를 통해서 또 뭐 라이벌이었던 관계가 갑자기 어느 날은 동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발을 맞추어서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럼 바로 다음 질문 확인해 볼게요. 상반기 현대차 올라탄 당신이 바로 개미왕이라는 주제입니다. 아, 상반기에 현대차를 샀던 우리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정말 수익 많이 보고 계실 텐데 1분기와 2분기, 3분기 통틀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 샀던 종목 중에 현대차가 수익률이 단연 1등이더라고요. 네. 1분기에는 무려 79% 수익이고 2분기에 77%, 3분기에는 11% 수익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 현대차가 4위를 차지했고요. 개인들이 순매수했던 종목 4위 차지하면서 현대차가 79% 수익 보였고요. 2분기도 살펴보시면 네, 현대차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부터 5위에는 없는데 현대차가 수익률이 가장 크거든요. 여기서도 77%를 달성했고요. 네. 3분기도 살펴보시면 3분기에서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대차를 정말 많이 사셨습니다. 3위에 올랐기 때문에 현대차 11% 정도 올랐는데 사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샀다고 해서 오른 건 아니겠죠. 앞으로 모멘텀이 또 굉장히 좋아서 현대차가 많이 올라온 것일 텐데 지금은 살짝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현대차 플러스 테슬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현슬라라고까지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네. 어제도 잠깐 방송 중에 이야기를 했지만 네. 주가 상향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완성차가 워낙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위원님께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박원재 위원님, 현대차 요즘 잘 가고 있잖아요. 완성차가 네. 씽씽 달리고 있긴 한데 씽씽 달리죠. 어디까지 달릴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달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주주라면 앞자리가 네.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을 것 같아요. 바뀔 것 같고요. 네. 제가 현대차 뭐 10만 원에 얘기하고 12만 원 그때 두 번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죠. 네. 우리가 기업을 볼 때는 이 기업이 이제 얼마까지 오를 거야?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오르지? 이를 봐야 돼요. 왜 오르는지를 보면 실적이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이번에 3, 4분기에 품질 보증 비용을 반영을 했어요.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데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3천억인데 이제 품질 비용을 2조 1천억을 충당금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1조 8천억의 분기이익이 나왔고요. 1조 8천억의 분기이익이라는 게 어떤 숫자냐면은 현대 기아차가 가장 좋았을 때가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면서 도요다가 고전하고 있을 때 그 자리를 들어가면서 미국 시장에서 두 자릿수 점유율을 처음으로 점한 게 11년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8조를 넘어요. 3개년 동안 8조를 넘으면서 이때 주가가 가장 높이 뛰었는데 이러한 구조가 자동차라는 건 굉장히 장치 산업이고 트렌디예요. 그래서 한번 트렌디가 잡히면 꽤 오래 갑니다. 네. 이게 뭐 세일해서 잘 팔린 게 아니에요. 올해 경기가 다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신차 라인업을 세계 자동차 회사가 못 갖췄어요. 근데 현기차만 미국 시장에서 이제 서브 자동차, 그다음에 고급 세단, 플랫폼 신차를 내놓는 게 다 통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과거의 주가 차트를 보면 2011년, 12년 때 27만 원까지 갔었죠, 주가가. 네. 현대자동차가. 어쩌면 저걸 추라이할 수도 있겠다고 봐요. 정말요? 어쩌면. 네. 그래서 한번 매 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추적을 해보면서 지금 이 가격에서는 뭐 충분히 공략해볼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굉장히 팔랑긴 거 아시죠, 박 의원님?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또 현대차가 앞으로도 앞자리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 저 면허도 없는데. 아니, 사실 근데 자동차 관련주는 우리 박원재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동차 전망 그쵸.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뭐 매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그러게요, 우리 정 의원님한테도 네. 한번 물어볼래요. 정 의원님, 네. 자동차 잘 아시잖아요. 잘 몰라요. 아유 왜요? 관심 많으신 거 아니에요? 현대차 안 타세요?
네, 무검. 네, 차종은 내가 말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수출도 정말 좋은데 또 수소차까지 점령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앞으로 전망이 정말 기대되거든요. 위원님께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정부 정책,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세계적인 트렌드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혜는 좀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소차에 있어서의 기술력은 거의 뭐 최고 수준이에요, 사실. 최고 수준인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현대차를 좀 매수를 했으면 수익이 좀 많이 났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 말씀을 좀 하시는 분분이 있었죠. 아까 표에서도 좀 봤듯이 반문을 해보고 싶어요. 3월 달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갖고 계신 투자자분이 있을까? 전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흔들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못 참고 던지는 부분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이게 하루하루에 연연해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기업을 보고 성장을 보고 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년도에도 오히려 자동차 쪽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 때에서 과연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왜?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 다 단기 성향이 다 짙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위에서 다 손바뀜이 나왔던 그런 사항들이고 더 간다 얘기가 나오고 수소차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고점권역에서 매도 그 밑에서 잘 샀던 거를 위에서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 표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좋은 주식이면 시장이 급락에 나와도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내려간 시기에는 상당히 좀 속도 쓰리고 고통스럽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결과는 이렇게 웃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투자적인 마인드로 좀 보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럼 이 현대차를 빗대서 지금 시장과도 좀 맞물려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좋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나오면서 다 빠졌어요. 그러면 현대차처럼 저렇게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리 때에서는 매수를 해나가고 좋은 주식은 매수를 하고 모아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 어딘가를 찾아야 되지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를 보았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좋은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시간적인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센스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대 모비스랑 기아차도 또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아차는 혹시 어떤가요? 차트로만 보면 좋죠. 네. 사실. 근데 이제 기아차하고 현대차하고 조금 그 다른 게 현대차는 프리미엄 라인이 있어요. 제네시스라는. 네. 기아는 아직 그게 없어요. 오히려 기아차 같은 경우는 SUV라든가 이런 쪽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 K9 같은 경우가 좀 제네시스랑 좀 맞붙는 그런 성능 아닌가요? 맞붙을 수는 있는데 지금 성능이나 가성비로만 보게 되면 K9 따라올 차가 없어요. 그래요? 사실. 네. 가성비로만 따지면 거의 G90하고도 맞물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냐면 이게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고 K9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보통 고급 세단 쪽에 들어가지만 프리미엄 쪽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도 좀 많이 나요. 사실 이게 제가 고민을 했었거든요. G90이 날까 K9이 날까. 그래서 유튜브에 시승기라든가 이런 것들 다 봤었어요. 차에 관심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없다고 해놓고 다 봤는데 가성비는 K9 따라갈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고 기아차도 일단 나름대로 괜찮을 거예요. SUV에 좀 강점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뭐 소렌토라든가 이런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아차도 현대차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기아차도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히려
현대모비스, 기아차 전 다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글로비스도 짧게 진짜 짧게. 글로비스도 좋아요. 아, 좋다. 오케이. 네. 좋다로 지금 왜냐면 유튜브 시청자분께서 현대 글로비스도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좋다고 합니다. 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시간상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또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 ...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